이승우, 진선전서 득점포 가동. 출전 불발 달래는 활약. 신트트라위던에서 뛰는 이승우가 친선전 득점포를 가동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이승우는 8월 18일 벨기에 신트트라위던 에스타이언에서 열린 롬멜 SK와의 친선전에 선발 출전해 전반 5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다음 리그 경기까지는 여드레가 남은 상황 속 경기에 나서지 못한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 가진 평가전이었다. 이승우는 왼쪽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동료의 패스를 받자마자 다이렉트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을 갈랐다. 그러나 팀은 곧바로 동점골을 내준 뒤 1-1로 비겼다. 이승우는 지난 9일 개막전에서 후반 14분 교체 투입돼 결승골에 관여했다. 전날 열린 안더레흐트와의 리그 2라운드에서는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동료 선수들의 퇴장과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었다. 이승우는 프리시즌 연습 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골로 컨디션을 끌어올린 이승우는 개막 이후 주로 후반 조커로 나서고 있다. 선발 윙어로는 이번 시즌 신입생 나카무라 게이토가 나서고 있다. 도상현 기자 이메일 주소